38 국도에서 여기 38 국도에서 38 봉도 영월 가고 고항 가고 태백 가고 통해 가는 요 상갈래 교차로에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여기 조금 이제 38 국도에서 저쪽에 가운데 카지노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오늘 저쪽에 고동색이 카지노 올라가는 길입니다. 크게 잡히니까 잘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잘 보이시나요? 좀 덜 보이죠? 그러면 태백 선수촌 올라가면 만항제 꼭대기 가면 태백 선수촌이 있고, 그 옆에 산타 아트마인이라고 이렇게 저번에 영화 촬영한 곳이 있습니다. 저쪽 이정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정멸보궁에 들어가는 정암사가 저기 있고, 옆에 이정표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삼타아트만이, 삼척탐자에서 만드는 삼타아트만이 있고, 그 옆에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한백산 만암제 정암사 삼타아트만, 요 이정표로 오늘 쭉 한번 한백산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도에서 여기서 잠깐 한번 오늘 저기 이정표가 여기 정암사 이정표 있고, 정암사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삼타아트마인 있고, 삼타아트마인 그 다음에 이렇게 삼타아트마인 정암사 만항제 한백산 이렇게 이정표를 가도록 하는 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38번 국도고 통해 태백에서 영월 고안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주 맛있는 약산정이라는 세계 음식점이 있는데, 약산정, 그 다음에 대숙마을, 이렇게 한백산 돌솥밥, 한백산 이렇게 아주 맛있는 맛집들이라, 거기서 하이원 CC에서 골퍼, 여자 골퍼들도 여기 와서 촬영을, 식사를 하고 갑니다. 드디어 산상의 화원, 해발 1330m 만항제 고안을, 만항제 왔습니다. 만항제 이정표 옆에 영월 상동으로 가는 태백산 유일사 올라가는 상동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만항제 산상의 하원, 만항제 축제를 하는 곳이 이렇게 이정표가 아주 아름답게 설명되어 있죠. 자, 만항제 하늘숲공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야생화 축제하는 기간에 이렇게 이정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생화 축제할 때 이렇게 있고, 아름다운 나비 그림도 이렇게 있고, 전체가 여기 정상의 분위기를 한번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찍었던 강북판하고 송도로 넘어가는 길, 가을에 하늘이 아주 청명합니다. 반대편으로 보면 저쪽으로 방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 밑에가 정상이, 저쪽에 한백산 정상이 보이는데, 좀 이따 저기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백산 정상이 첫탑 있는데, 저 꼭대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항제 이정표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데, 야상의 하원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잠깐 잠시 가을을 갈대숲이 이렇게 멋지게 우거져 있죠. 이렇게 저쪽 강남 풍력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멋지게 보시죠. 이렇게 그림들을 화면을 잘 준비 자료들이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역광이라서 잘 화면들이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동작꽃, 그 다음에 눈구리 질풀, 이렇게
드디어 마랑제 이렇게 출발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마랑제 2km, 아까 이 온대가 마랑제 2km고 한백산 1km 올라가 있습니다. 한백산 1km 이정표도 있고, 여기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현위치가 여기에서 한백산 1573m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려고 한번 주변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중간에 여기 한번, 하늘이 너무 아름답죠? 이게 지금 만항제에서 한백산 올라가는 길을, 네, 한번 잠깐 중간에 스케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길도 이렇게 아까 거기에서 좌측으로 이게 이제 군사도로입니다. 그 위에 한백산 정상에 공군 부대가 있는데 군사 부대에 물자 공급하고 식사 같은 걸 추진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길로 올라왔습니다. 그 길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하늘이 너무 아름답죠? 이 저기 정한풍력이라는 회사 한국남부발전에서 있는 풍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너무 아름답게 이게 좀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올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쫙 있고 저 멀리 좀 희미하게 잘 안 보일 텐데 마운틴탑이 그 사이에 이렇게 막 그 풍력들 사이에 이렇게 마운틴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저기 콘도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안마이 너무 아름다운 지금 가을 하늘 절정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는 만항제에서 지금 한백산 올라가는 길을 보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이렇게 둘레길을 한번 걸으시는 기회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백두대간 길 올라가는 우리 두문동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꼭 한번 오보십시오. 이따 뵙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구름 여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찍는 것 같죠? 구름이 좀 여기 화면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구름이 여기 하늘 위로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정상 한 여기 한 8분 선 온 것 같은데 구름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 파이팅! 멋있는 분이 지금 사진을 타고 올라가시네요. 아, 구름이 이제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여기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고. 자, 여기 오늘 백두대간에서 한번 더 찍겠습니다. 현위치가 한백산 올라가는 고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레길 은대봉이 있고 그 다음에 오토택시 오토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추전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인 등산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은대봉 이렇게 둘레길로서 최고죠. 잠깐 전경을 잠깐 보시면은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요 앞에 주목굴라지가 이렇게 보이죠. 하얗게 보이는 아름다운 주목굴라지가 이쪽으로 해서 풍이 살짝 들었습니다. 살짝 들었어. 저 오토디전 골프 탑에서부터 해가지고 카메라 좀 더 올라오는데 지켜보는 지금 이게 붉은 게 너무 멋있는데 화면에는 약간 붉게 나오네요. 그래서 저기 한백산 정상 철탑이 보입니다. 정상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정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산화를 한번 쫙 정산이 저 바로 앞에 저기 천성대가 보이시죠? 저기 정산입니다. 앞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보면은 먼저 북쪽으로 보면은 여기 산업과 좀 보이고 지금 이렇게 풍력 앞으로 자 구름이 지금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마을들이 드디어 한백산에 왔습니다. 한백산 1572.9m 정확히 이렇게 참상대 같은 이렇게 구름이 와서 이렇게 한백산 이렇게 쫙 이렇게 지금 저기 군부대가 지금 안개 속에 확 다 갑자기 가렸습니다. 저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차태현이가 1박 2일에서 차태현 탤런트가 영화배우가 여기서 1박 2일 복불복 잠을 자던데 그리고 저 아래 보이는 데가 백두대간 저기 정상
삼백산 정상 약간 밑에서 한번 다시 한번 동영상 찍겠습니다. 보시면은 둥둥제로 넘어가는 백두대간, 그 다음에 빠낭제 이렇게 가는 길목들이 있는 이정표가 있는 곳입니다. 아까 다시 보여드린 것처럼 저기 한백산 정상은 저기입니다. 한백산 여기서 뭐 그것만 보겠습니다. 한백산 북서쪽 사면에는 서기 636년 신라 선덕여왕 5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정암사 문수보살의 계시에 따라 갈반지를 찾아 큰 구렁이를 쫓은 후 그 자리에 정멸보궁 수만호탑을 세우고 석가모니의 정골사리를 모셨다고 하여 정결보궁 옆 조목나무는 자장율사가 꽂아준 지팡이가 살아난 것이라 하고 선장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목어가 살고 있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백산은 태백시와 정선군 보안 경계에 있는 해발 1592.9m 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높은 백두대간의 대표적인 고봉 황건대를 오늘 방문한 것입니다. 아, 저기 한백산 정상에서 옆에서 내려와서 예, 오투 리조트에 내려왔습니다. 오투 리조트. 자, 이렇게 멋있게 표시되어 있죠. 10년 흘렀네. 딱 몇 년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내 주목 기념비가 2008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의 소순탑이 누리에 부친이 태백이 웅배하는 장엄한 기상일에 여왕을 칭칭하던 법이 위험이 소재의 깊은 시내입니다. 태백 시내 이렇게 쫙 보이면서 멀리서 보이죠. 저 옆에 저기 저녁에 여행도 하시는 분들 하늘에서 우뚝 황제탕 10만원, 우리 백숙 55,000원, 두부조림 군갈치조림 7,000원에서 9,000원 사이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